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면접? 예? 면접 보러 오신. 아, 예. 아.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예. 아, 예. 긴장 안 하세요? 예. 아. 긴장 많이 되시나 보네. 아니. 심장이 멈추질 않아요. 심장은 원래 안 멈춰. 아, 그래. 친구들이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전화한 거지? 아. 앉으시죠. 네. 재열님이시고 네, 기준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지원해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네. 샌드박스. 저는 샌드박스 대표 김지성입니다. 길성. 네 일단은 회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두 분이 동갑이시네. 어 그런가요? 아, 전 몰랐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학교 나오셨네요. 서울 방송부. 그랬어요? 아 동창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믿었던 탓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이 한번 불사르고 싶습니다. 필? 서성. 공군 나오셨어요? 해군문 나왔습니다. 해군도 필승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안 다녀오셨죠? 아, 저는 카투사 나왔습니다. 어?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거.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지원하시나요? 예.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파트너? 아예 그 공중자신들 자꾸 말씀드린 거 같아서 네, 네. 입사 후 포부 항상 사장님 주변에는 딸랑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장님 의견에 예스를 미칠 때 저는 얼라이트를 외칠 생각입니다. 슈퍼 딸랑이로서 청소부 개인기사로 채용하셔도 좋습니다. 필? 성 마음에 드네. 한번 증명을 해보니 증명을 이따 좀 보도록 하고. 네. 재열 씨는 오일뱅크 머신카 앤 오일 리필. 회사 사유는 마이 오일 미스테이크. 근데 오일이 이게 L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쓰신 거 있으세요? 그 내용. 영어를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워드 프로세스 하시고 한컴 타자 연습 6베타 스타는 프로토스 유저셨나요? 지금도 하세요? 가끔. 저도 프로. 제가 프로 때려잡는 적이라고. 때려잡겠다고요? 아 그런 얘기네. 김대현 씨 발표자를 보고 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기준 씨부터.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일단 목차는 핫도그TV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핫도그TV 출연진 중에 알고 보니 권기동이라는 이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가 2.3만 명 정도 되는 아마 인스타에서 파워 인플루언서. 2.3만이 파워 인플루언서를 할 수 있나? 그 2.3만 다 따지시는 거 아니 따지는 거 필성님을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마팔 안 해주셨다는 소문이 조금 있더라고요. 마팔 해주실 의향이 있냐고 좀 물어보던데 그 어떻게 팔로우 10만 이상 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포기하라고 얘기를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친구가 핫도그TV의 두 번째 출연자인데요. 입술이 까만 엄청 까만 친구라서 형이 입술이 왜 까만 거야? 모르겠어요. 짜장면 먹고 촬영을 하는 건지 좀 알 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정재열이라는 핫도그TV의 멤버고요. 편집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핫도그TV. 자 그래서 핫도그TV의 SWOT 분석 아시죠? SWOT Strength The Worst Weakness 예를 들어 필성님 같은 경우 능력이 좋고 하지만 살이 많이 쪘다는 거? 그래서 핫도그TV와 비슷한 채널이 뭐가 있을까? 팝뿌리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외모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핫도그TV가 조금 더 낫죠. 그건 정확한 정보. 네. 장원이도 잘생겼죠. 잘생겼죠? 근데 여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웃긴 것도 어디가 더 재밌어요? 핫도그TV가 좀 더 재밌죠. 촛불이 되게 표정이 좋다든지 되게 밝더라고요. 핫도그TV는 혹시 보셨나요? 혹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가끔 뭐 리얼로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재율씨 발표 드릴게요. 네. 저도 발표 처음이라서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아, 아니 괜찮습니다. 저 색이 어두우셔가지고. 아, 예. 조명이 좀 어두워가지고. 네, 시작하시죠. 저도 크리에이터 분석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색깔이 샌드박스 로고 네, 새로 바꿨잖아요.
제가 분석한 유튜브 채널은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채널 중에 하나인 핫도그 TV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계신 분이 정재현. 네. 이렇게 있고 왼쪽 분이 잘 안 보이는데 신발 신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기동이 나오는 분인데요. 이렇게. 그러면 호우 어떻게 앉으시죠? 어떻게 70만 공사가 늘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이 캐릭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친근하고 약간 역성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정우성 씨 이런 분들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강동원 씨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영상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다. 주로 두 분 중에 동기동 씨 위주로 많이. 아, 예, 그분이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다른 한 분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마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앉으시고요. 저는 그, 재현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전기과를, 예. 어찌 보면 좀 전공이랑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유튜브가 핸드폰과 컴퓨터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컴퓨터랑 핸드폰은 전기로 돌아가죠. 관련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회사 내에서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가 소리거든요. 네, 대세기도 하고 정대세. 네, 그 축구 선수 정대세가 하고. 아, 정대세 알고 있어요. 네, 최근 인기도 영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훨씬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핫도그는 2개 아래 있네. 근데 조회수 혹시 보이시죠? 눈이 있으니까 이제 화풀이는 이제 23만에 핫도그는 43만이에요. 뭔가. 어떤 크리에이터가 지금 좀 제일 중요해요? 요즘 핫도그에서 아니 핫도그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진짜 좋은 MC는 다리 아닌가? 저는 그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인데 지금까지 말 못한 게 있다? 아쉬운 게 있으시다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분들이 몇 분 정도? 지금 200명 정도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15명이나 왜 있어요? 뭐 하는 거? 끝나고 대화를 하실까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저의 모든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붙여주신다면 이 회사에 빼를 드릴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후보를 좀 말씀드리면 대표님 인스타만 보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 치고 인상 나쁜 사람 같습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붙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잘 보셨고요. 결과는 저희 인사팀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네요 조금. 예? 죄송해서. 뭐가? 제가 붙을 거지. 후보 살찐 거 가지고 그런 거야? 인성은 재현 씨가 좋은 거 같았어. 기준 씨는 창업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재현 씨도 편집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편집 화이팅.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권기 준 씨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듯. 한주평 편집 화이팅. 편집 화이팅. 끝이. 저는 진짜 샌드박스 원래 싫어요. 저는, 네. 저는 원래 네, 집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갑시다. 다이아가 여기 근처에 있지 않아요? 근데 바로 앞에